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된 지 딱 10일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. 당 지지도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텃밭에서 안 대표는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.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안철수 대표의 첫 언급은 삭감된 호남 SOC 예산 바로잡기였습니다. 낙후된 곳에 좀 더 그 예산 배정이 되고 해서 그래야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 아닙니까? 예전 정부에서 잘못된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계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. 안 대표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국민의당을 이념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.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그 노선은 실천적인 중도개혁 노선입니다.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정당이 특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탈호남론과 호남 의원들과의 불화설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저는 지난 열흘 동안 당내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이제 뜻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. 윤상원 열사의 생가를 찾아서는 5.18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.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5.18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했습니다. 꼭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습니다. 꼭 진상규명하겠습니다. 4박 5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찾은 안철수 대표.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안풍을 다시 불러일으킬지 관심입니다. KBC 강동일입니다.